감사합니다. 먼저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네, 소개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데이비드 연습원입니다. 시청자분들 이창정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찾아와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소원 역할을 맡은 정영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데이트에서 미륵 역할을 맡은 정상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금고토리 전문가 잠순역을 맡은 이경현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게이트에서 원호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김주훈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훈이만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. 다른 분도 감독님께서 다 하셨고요. 저는 이제 뭐 여원 씨가 캐스팅 됐다고 하고 뭐 경영이 형님 이렇게 문식이 형님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독님이 캐스팅 됐다고 얘기할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누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기대가 됐고 예 그랬습니다. 네 저는 아무래도 바가리 거리 너무나도 재밌었어요. 야 영화 자체를 일부러 애껴두고 그래서 오늘 처음 보자 하는데 정말 관객의 마인드로 이렇게 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정말 별일 없으면 빵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부분 강추 예. 저는 그 민혁이 소은에게 이제 몸값을 지불하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할 때 네, 그 장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웃어서 NG가 많이 났었었는데 네, 그 장면이 재밌게 나와서 네, 그 장면을 추천을 하고 싶네요. 네. 저는 민혁이 그 금고에 갇혀서 고립된 채 누나하고 통화하고 열쇠 따기들 전문가들하고 연락 취하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. 이제 이문주 선배님이 망을 보다가 이제 흥취삼춘 이거 이 장면이 제일 재밌었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데 제 동생이 올해 10살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걸 따라하더라고요. 예고편을 보고.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저 장면이 재밌나 보다 싶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